경상 남도가 산청 전통 의학 엑스포와 대장경 세계 축전의 지원과 부산과 올림픽 공동 개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인데요.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15만 명이 다녀간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입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으로 예정된 2회 엑스포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 산청군이 각각 50억 원씩 부담하는 예산에 도가 빠지면 행사는 사실상 못하게 됩니다. 역시 2017년 예정인 대장경 세계문화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220만 명, 2013년 200만 명이 다녀갔지만 경상남도는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투자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것입니다. 관광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3% 안팎으로 낮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했어요. 경상남도는 또 올해 1월 부산시가 제안한 2028년 올림픽의 공동 개최도 1조 원의 부채를 안아야 한다며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의 국제 행사 지원 중단 결정은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진 것이 아닌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어서 시행에는 상당한 반발과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학 엑스포와 대장경 축전 모두 매년 200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몰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행사는 낙후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산청과 합천군은 경상남도의 결정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